네, 연습 문제 10.3에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습 문제 10.3에 20번 문제는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이고요. 이 안에 있는 색칠되어 있는 이 영역 R에서 질량 밀도 F가 1일 때, 이렇게 1일 때, 관성 모멘트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, Y축에 대한 거,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친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, 그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우선 이제 X축에 대한 질량 관성 모멘트를 구하면 식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. 이게 Y라는 게 특이하고요. 이제 Y축에 대한 질량의 관성 모멘트는 IY로 나타내고 여기에 X제곱이 있죠. 그래서 우선 앞에 있는 것부터 구하기 전에 식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극 모멘트는 이두 개를 더한 이 값으로 정의가 되겠죠. 자, 이 차례대로 한 번씩 풀어볼 텐데요. 그 전에 우리가 이 그래프에 대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풀어볼게요. 이게 1번 영역, 이게 2번 영역, 이게 3번 영역. 이렇게 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. 우선 나눠야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영역, 두 번째 영역, 세 번째 영역. 식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. 식으로 나타냈고, 이 식에 대해서 저희가 ix에 대한 식을 세우면 우선 이것은 다 공통이죠. y제곱 dy dx는 다 공통이고, 이제 x에 대한 영역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b까지 첫 번째 영역에 대해서 구한 거고, 두 번째 영역은 마이너스 2분의 b부터 2분의 b까지 여기 있죠. 세 번째 영역은 2분의 b부터 2분의 a까지입니다. 그리고 각각의 y는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죠. 자, 이건 간단한 일자식이죠. 이 그래프에서 자, 이렇게 올라가는 거, 여기는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가 되는 거, 세 번째 영역은 이렇게 되는 거. 다 합치면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이 이렇게 나눠지죠. 1번, 여기가 2번, 여기가 3번. 네, 그래서 우리는 요 식만 적분하면 됩니다. 이중 적분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. 네, 이중 적분을 말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죠. 같이 적분을 한번 해보면 3분의 y 세제곱 첫 번째 거, 두 번째 거도 3분의 y 세제곱, 세 번째 거도 3분의 y 세제곱 이렇게 돼 있고, y는 0부터 a-b분의 2b ehx 플러스 ah, 그리고 여기는 y는 0부터 y는 h까지, y는 0부터 y는 a-b분의 마이너스 ehx 플러스 ah까지. 얘네들을 다 넣어주고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이제 얘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죠.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 안쪽에 있는 것을, 얘를 x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해주면 됩니다. 4분의 1 이렇게 되고, 안쪽에 있었던 이 x 앞에 있는 거, 역수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. 적분하시면 이렇게 되는 건 아시죠? 이렇게 적분을 하고, 두 번째 텀도 적분을 하고, 세 번째 텀도 적분을 해서, 이제 이 레인지를 대입을 합니다. x축에다가 일일이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이제 첫 번째 텀, 두 번째 텀, 세 번째 텀 이렇게 되고요. 네,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에 비해서 모양이 특이하기 때문에 얘만 따로 이렇게 적어주고,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모양이 비슷하죠. 앞에 있는 모양이 비슷하고, 얘가 비슷한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여기는 플러스죠. 그리고 이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죠. 얘가 부호가 반대인데 마이너스가 있고, 얘도 똑같은 형태인데 부호가 반대인데 마이너스가 있죠.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텀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. 그래서 걔를 정렬을 해주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 약분하면 이 텀은 그냥 0이 되죠. 두 번째 텀도 0이 되고 첫 번째 텀만 살아남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첫 번째 또 텀이 나오고, 두 번째 항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두 번째 항이 나옵니다. 자, 얘네 둘을 다시 적어주면 여기서 4제곱, 3제곱, 4제곱, 1제곱 해서 이렇게 약분을 다 진행하면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i의 x는
12분의 a 플러스 3b분의 b 곱하기 h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네, 두 번째로 이제 y축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y축에 대한 것도 이제 식에 그냥 대입해서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. 대신 여기는 x제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네만 잘 고려해 주면 되겠죠.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 이렇게 y에 대해서 적분이 되고, 얘를 이제 y의 그 0부터 주어진 이 조건까지 적분을 하면 되고요. 적분을 하고 이렇게 x 제곱을 해준 다음에 다시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. 각각 이렇게 x에 대해서 적분이 되고, 자, 이 변수를 이제 범위를 대입을 해서 구해주면 이제 첫 번째 항, 두 번째, 세 번째 여기서 이 안에 있는 이 값들을 하나씩 묶어주면 되겠죠. 그래서 b의 4제곱, 여기도 b의 4제곱 있죠. 이 둘을 이제 여기다가 적어주고, 두 번째로 a 4제곱을 여기다 적어주고요. 그 다음에 ab 세제곱 얘를 여기 적어주고, 그 다음에 a 곱하기 a 세제곱을 여기다 적어줍니다.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겠죠. 그리고 얘를 다 하나의 텀으로 묶어주면 a-b, h 각각 있죠.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a-b 곱하기 a-b를 해주면 a-b를 각각 위에다가 곱해주면 이렇게 텀이 두개 생깁니다.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, 우선 얘네와 얘가 없어지죠.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없어지고, 그다음에 a 4제곱끼리 연산을 해서 적어주면 이렇게 나오고, b 4제곱, 그다음에 b 4제곱과 연산해서 적어주면 이렇게 나와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죠. 이게 y 모멘트 48에 a-b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에 h가 되고,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극관성 모멘트 구하면 i x 플러스 i의 y가 되니까 x i는 12분의 a 플러스 3b의 h의 세제곱이었고, 48의 a 마이너스 b의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의 h. 자,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극 모멘트가 구해지게 됩니다. Polar moment of inertia. 네, 여기까지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의 답이었습니다.